한세미 씨가 아직 못 배운 한 가지는 바로 이 김치입니다. 겨울철 꼭 필요한 필수 먹을거리이자 정말 한국 아줌마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김치인데요. 오늘 양주시의 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마련된 김장 담그기 행사에 세미 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의 김치를 얻어먹기만 했던 세미 씨. 오늘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김치 담그기에 몰입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김치할 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배추 절이고 세 번 같이 씻어야 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세미 씨. 네. 맛있게 먹어. 맛있어? 맛이 어때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카메라 보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너무 깨끗해. 근데 이 세미 씨도 드실세라 김치 맛을 봅니다. 나 먹을. 아이고. 먹을까? 고기 하나 넣을까? 그리고 자신 있게 배추 한 입을 떼서 남편 입으로 넣어주는데 어때요? 자. 남편의 너무 솔직한 대답에 세미 씨 살짝 민망해집니다. 김장 담그기에 모인 사람들은 오색보자기 가족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올 7월에 만난 이들 가족들은 한국 생활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다른 다문화 가정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만든 이 김치도 주위에 다문화 가정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도 식후경. 일단 허기진 배부터 채워야겠죠? 금방 삶은 따뜻한 돼지고기 편육에 갓 버무린 김장김치는 김장 후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 열심히 일한 만큼 김치맛 또한 일품이겠죠? 쉴 틈 없이 김장을 한 엄마 아빠도 함께 온 아이들도 단촐하지만 찰떡궁합 제대로 그 맛에 빠져듭니다. 직접 이렇게 소스 담근 거 먹으니까 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예, 뿌듯해요. 제가 만들어서 예, 먹으니까.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배달에 나서봅니다. 세미 씨네 가족도 평소 친분이 있던 몽골에서 온 이주 여성의 집으로 출발. 예, 누나는 계세요? 지금 없는데요. 아, 몽골 가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언제? 예. 언니! 지금 이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누나 없는 동안 애들 잘 돌봐고요. 예. 이 김치 좀 그냥 오늘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예. 자, 맛있게 드세요. 예, 눈을 까나봐요. 김치는 나눠 먹는 재미가 더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여기서 생활하니까 한국 아줌마가 다 됐지 뭐. 다음 날 경기도 포천의 한 운동장. 인근 지역의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른 나라 알기라는 다문화 체험 행사장도 마련되었는데요. 세미 씨는 오늘 이곳에서 몽골 알리기 1일 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몽골 전통 음식인 차와 만두, 과자를 준비한 것은 기본이고 몽골을 대표하는 놀이 문화와 사진, 그리고 전통 소품까지 작지만 알찬 몽골 박물관이 차려졌습니다. 왜 이런 거를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학교 다니기 시작하려면 다른 나라 애들, 뭐 다른 데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를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알려주면 다른 나라 애들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완다도 다닐 수 있잖아요, 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우리나라 날리고 싶었어요. 한국 땅에서 한국 아이의 엄마로 살고픈 세미 씨의 작은 소망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바람이 통해서일까요? 세미 씨의 몽골 박물관이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처음 맛보는 몽골 음식에 아이들은 떠날 줄을 모르는데요. 맛있어요? 네. 얼른 와서 먹어봐. 몽골 음식 먹어봤어요? 먹어봐. 이게 처음이에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다 먹은 다만큼. 짱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몽골 전통 오드인데 지역마다 달라요. 여기는 좀 다르죠? 몽골이 낯선 아이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요. 이게 몽골 문화가 꽤 좋네요. 이게.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들. 질문도 끊이지 않는데요. 우유하고 물. 이렇게 따뜻할 때 먹으면 또 느낌이 달라요. 일단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대한 전통 문화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전통 문화 같은 걸 주고받으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왕따 안 시키고? 네, 당연하죠. 왕따를 왜 시켜요?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한국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해줘야 되겠죠. 문화도 비슷하고 그리고 생김새도 똑같이 생겼고 애들도 지금 태어날 때 몽골 판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거는 한국하고 몽골은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적응할 수 있었고 문화 차이도 얼마 안 되잖아요. 비슷한 거 많아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애도 잘 키우고 뭐 남편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세미 씨 가족 모두 늘 행복하세요.